안녕하세요. 1분 한선 NC들 레시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액세스 레거시 연계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비스 액세스 레거시 연계를 하면 다른 서버에 있는 비즈액터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로 서버를 여러 개 구축했을 때나 트랜잭션을 분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먼저 연계할 비즈액터 서버를 설정하겠습니다. 비즈액터에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레거시 시스템에 마우스 우클릭한 뒤 Add Legacy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연계할 시스템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버 IP와 포트 값을 입력하고 화면 중앙에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값을 복사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레거시 시스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실행할 서비스 정보를 설정하겠습니다. 비즈액터의 디자이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액세스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Add Component를 선택합니다. 컴포넌트 정보를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이제 컴포넌트에 마우스 우클릭한 뒤 Add Service를 선택해 호출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아이디는 EXT 호출할 서비스 아이디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호출할 서비스는 반드시 S 상태여야 합니다. 호출 서비스 정보를 참고하여 데이터셋을 추가하고 Apply를 누르면 서비스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서비스가 잘 호출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연계한 외부 비즈액터의 서비스가 잘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